Call me Bang Kim. 2의 피해를 주고 영혼석을 추가합니다. 일회용 1회복 일정 확률로 흘립니다. 흘린다고? 뭔 소리야? 1회 피해를 주고 영혼석을 얻습니다. 버리는 듯 두 개의 저주를 추가하십시오. 버린 패 카드 한 장을 유배시킵니다. 그냥 영혼석 카드 다 지우고 다른 덱 싸면 안 될까? 기근 가장 위에 놓인 카드를 유배시키고 세 장을 뽑습니다. 2의 피해를 줍니다. 25장이자 상이면 공짜입니다. 유배시키고 5의 피해를 줍니다. 이 캐릭터는 카드 되게 열심히 집어야 되는구나. 난 몰랐네. 약간 카드 다 집어야 될 것 같은 컨셉인데 대기영장 되면 뒤지지 않을까요? 평범하게 좋은 것만 더 타는데 버프는 초반인 것 같은데 딜카드가 너무 없다. 검은 와염 또 쓸까? 썩은 계란 같아. 걔 똥캐 아니야 이거? 아, 일부러 약한 캐릭터로 만든 건가? 굉장히 똥캐 같은데 돈 탄다 이거 피 맞아도 못 키우는 거 아니야? 연쇄전광 6의 피해를 주고 무작위 표적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. 아군 영웅 포함 미쳤어? 무작위 크리처에게 4의 피해를 줍니다. 무작위 크리처에게 1의 피해를 4배로 줍니다. 뭐 소리야 이건 또 1의 피해를 4배로 줍니다. 뭔 개소리야. 1 4번 북할 마냥 EHP를 복원하고 버려진 더미를 드로우에 속습니다. 다섯 장 이하로 사용했으면 다음 턴에 카드를 더 뽑습니다. 이펙트 개구리다.
아, 구려. 연출 커였네요. 발라당. 3회 이하의 공격으로 보스 이외의 그리처를 제거합니다. 금화를 추가합니다. 금화 추가한대. 야, 왜 전리품이 없냐? 그지야? 사신 떴다. 영혼석을 쓰긴 써야겠는데. 검은 화염 쓰려면은 벨트가 되게 좋네. 피마자 하나 더 나왔다. 피마자 노트하는 거 아니야? 잼제이 타로 하자. 타로 뭔 소리지 이게? 드러난 덱의 가장 위에 노인 카드로 플레이합니다. 매턴 매니아 카드 쓴다는 건가? 저주가 추가되지 않습니다. 야, 이거 개쩐다. 갓덱인 것 같은데? 갓카드인 것 같은데? 사제가 개석인 것 같은데? 덱에 저주가 추가되지 않는다. 저주가 저건가? 체력 마이너스 1인가? 규준은 추가가 되나 안 되나? 지울 거 딱히 없지. 저주만 추가 안 되는 거 같은데. 저주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저주 유형이 뭔지 설명이 안 돼 있네. 내 힘이 커진다. 내 힘 커. 위험한 무기라도 쓸까? 흥분 방출. 이거 나 궁금한데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. 진짜 저효 거야? 저거 번역 오류 아닐까? 설마 그렇게 똥캠이 똥카드일까? 3 이하의 크리스탈을 제거합니다. 플레이어 패에 금화를 추가합니다. 3회 이하의 공격이라는 게 공격력 3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. 똥겜이라 번역 똥임. 하스 잡겜이라 하스 카드 많음. HP를 잃을 때마다 한 장을 뽑고 두 장을 버립니다. 이게 진짜 이 효과일까? 진짜 이 효과네. 아닌데 왜 나 HP 안 잃었는데 왜 뽑지? 일단 두 장 버리는 건 맞네. 아, HP를 잃을 때마다라면서요. 뭔 개소리야 이게.
번역이 대체 뭐 1당 1 들어온다. 그 다음에 2장 버리고. 그러면은 되게 괜찮은 카드였네. 보물을 아이템으로 교환합니다. 좋은 거 좀 주무셔. 백팩이랑 이 캐릭터랑 되게 어울리겠다. 백 두 개 샀다. 저주검? 그러네, 저주검 공짜네. 까비. 실상 백에 눈이 멀어, 너 눈이 멀어가지고. 또 들어올지 모름. 그런 스릴이 있는 게임이구만. 저 이펙트 너무 귀엽지 않음? 꼬직 꼬직 내려온다. 개꿀. 어, 또 나왔어. 저주의 손길 또 나왔다. 최대 HP를 1만큼 줄입니다. 미쳤어? 뭐야 이거? 뭐 하는 건데 이거? 뭐 상대 HP를 줄인다는 거야? 그러면은 좋은 거네. 아, 내 HP를 줄이는 건가? 아니지, 그러면은 카드가 아니잖아. 그러면은 쓰레기잖아. 내 HP를 1 줄이고 영웅 카드 하나 가져온다고? 야, 한번 써보자. 아, 아, 나 저주 면역이지. 오예. 피마자는 못 준다. 아, 네, 피마자. 자, 간다. 부활 받아줘. 돈 내놔. 근데 최대 체력 10인데 아, 나 밥 먹어야 되는데. 밥 먹으면서 할까? 사냥개 1뎀. 흥분 이제 정신 파괴 발동한다. 그렇게 막 심한 똥 캐릭터는 아니네. 금화가 죽어서 영혼석에서 저주 뜰 거, 저주 뜨면은 영혼석 페널티 공짠데.
페널티 몇 개 중에 랜덤 뜨는 것 같던데요? 흥분당술 되게 좋은 카드네. 용카드가 되게 좋은 거였구나. 여기서 부활 같은 거 나오니까. 타로뽕 좀 받아볼까? 카드 효과가 영웅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 임의의 크리처에게 이 데미지를 입힙니다. 저주를 쓸 때마다 주장을 뽑습니다. 개쓰레기네. 성배랑 상성이 아주 그냥. 중괴로한테 1,000원 줘야지. 아, 코페코님 1,000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글처가 영웅을 공격하고 피해를 준 후 이것의 피해를 입습니다. 번역 진짜 개판이요. 아, 리롤 돌릴까?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내가 보기엔 둘 다 구린 것 같은데. 수색이 5장이 됩니다. 추가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. 야, 저거 마술사 개꿀 카드네. 부활만한 태우면 될 것 같은데. 피검 같은 거는 일단 대체 가능한데 부활은 대체 불가능인데. 그래도 일단 마술사가 좋을 것 같아. 스노우볼 굴려야지. 마술사 갑시다. 랜덤 아니지 너? 방풀이 너무 심하네요. 정신파괴. 그래도 6장 들어오잖아. 개꿀이라고. 와, 그만. 그만 왜 이렇게 많어? 부자네. 그만 열심히 모아보자 이번 트라이에. 뚱덱 가는 게 돈 벌기는 훨씬 편하네. 압축덱은 돈을 못 주우니까.
성서 잘 나왔다. 이 게임 랜덤 요소 되게 많다. 돈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. 이래놓고 유배되는 거 아니야? 쫄린다. 레이피어가 되게 좀 구린 느낌. 아, 그림자 도둑은 빨리 잡아야겠죠. 저주의 손길 또 나왔다. 잘 가라 약수. 연병 횃불 세례단검 신비의 방 일반방 용병. 이거 마술사가 되게 좋긴 좋다. 이게 얼마더라? 이거 두 장 버리는 거 아니지? 두 장 버리네. 정서는 보스전에서 필요가 없지. 마술사가 확실히 좋다. 이 게임도 얼리 풀면 2만원 가나? 슬더스가 가격의 기준인가? 게임인 것 같은데. 좋은 거 많이 나왔다. 저주 면역이라 철학사의 돌 완전 좋네. 계란 먹고 피 채워. 영혼석 10개를 추가합니다. 미친. 영혼석 10개라고? 게임은 준수한 것 같긴 한데
똥 깨면 맞는 것 같아. 타격감 갓겜. 저거 재생인데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지. 부활. 어서오세요. 전설 트롤 봉둥이 12피해를 줍니다. 미쳤다. 졸라 세다. 아이, 지우면 필요 없는데. 저거 깨알 10원 받는 거 괜찮네. 아래 버클러. 경험 70. 얼마나 오는 거야? 그만 넣어. 레버켰다. 크리처가 하나뿐이면 8 데미지를 줍니다. 뚝배기 갈라버릴까? 아! 치명타 너무 아파. 침략자에서. 똥캠이야, 똥캠. 타로 한번 더 해볼까? 타로 재밌네. 행드맨 상처 두 장. 추가 카드를 하나 가져오고 하나 버립니다. 아, 이거 저거네. 저거 뭐냐? 작도. 마술사에 비해서 너무 구린 거 아니야? 와, 최대 체력 올린다. 황제 각이네, 이거. 45개나 버려야 돼, 근데. 아,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. 없앨 필요는 없고. 아, 이렇게 해도 버려지네? 야, 이거면은 이러면 금방이지. 진짜 금방이지.
이러면 또 4. 금방 5 찍을 수 있겠다. 하얀 모양. 최대 체력 오는 좋다. 해서 유배시키고 무기를 추가합니다. 영혼석 두 개를 추가합니다. 에이, 미믹이었다. 미믹 뚝배기. 다이아몬드. 타워실드 왜 썼지? 1렙 막는데 밥 먹느라 정신 팔려가지고. 계란 먹으면 피차니까 괜찮아. 사킹 계란입니다. 어려운 방. 어방. 홀령 주술 개수를 뽑는 거. 치우며야. 그래도 최대 체력 5 찍을 수 있는 거는 좋네. 내 게임 방어도 없어가지고 최대 체력이 장땡이더만. 단검 좀 치우자. 근데 보물이 하도 많아가지고
단검 냅둬야 하나 싶기도 하고. 확실히 초대치로 골라가니까 훨씬 안정적이긴 해. 룬 반지 신비의 방 요 나오는 거 아니야? 용병 쉬운 애네. 썩은 계란. 버린 카드 태우는 거는 아무리 봐도 페널티가 아니에요. 개꿀이요. 언데드 소환하는 거 저거 좀 필요 없어 보이긴 해. 저주의 검 지금 진짜 좋은데. 아 근데 너무 무기만 먹고 있나? 나 지금 회복수단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은데? 너무 딜만 올린 것 같아. 얼패 계란 올리고 화염으로 태우고 되게 확실히 보물이 많아가지고 카드를 집긴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이러다가 훅 갈 것 같다. 보스 잡고 그냥 집에 갈까 이제? 돈 많이 번 것 같은데? 보물 엄청 번 것 같은데? 이제 마을 한번 가면은 불길한 수학 또 나왔네. 돈 진짜 많이 벌었다. 3장, 4장, 5장. 야 이거 이대로 마을 가면은 돈 엄청 벌겠다. 마을 가자. 보스만 잡자. 단계 효과가 발생합니다. 얘만 잡으면 마을 갈텐데. 저주를 추가한다고? 해보시죠.
이게 단계 끝인가? 계란 먹고. 오, 에임 좋은데. 아이, 또 생겼어. 매장 무작위 언데드 세 마리를 소환합니다. 세 마리는 너무 많소. 아, 별거 아닌 애들이네. 네 마리 봅시다. 아, 말가자 돈 엄청 벌어. 잠깐만, 보스가 아니었어? 보스 맞지? 어, 점쟁이지. 점하. 턴 끝에 쉴드를 넣습니다. 야, 개꿀이다. 쌤쌤이 토큰을 10개 얻으면 모든 크리처에게 이 피해를 줍니다. 전차나 죽음 둘 다 개꿀인 것 같은데. 전차 할까? 돌아가면 이제 얼마야? 537. 아, 이거면 이제 해금 끝인데. 빤스런 각인데 이거. 속옷 달리기 각이다. 그리드 도전 과제를 달성한. 이제 첩자 해볼까? 첩자 약간 프리즘 느낌인데. 딴 캐릭은 다 해봤다. 이제 첩자만 해보면 된다. 하드모드는 마스터를 깨야 열리는구나. 아직까지 마스터 한 번도 못 잡았어. 단검 주머니 레이피어 투척용 단검. 야, 뭐야, 왜 해금이 안... 에? 캐릭터마다 해금이 따로인가 보네. 얘는 해골 분쇄자 이런 거 해금 되는데. 네, 어서오세요. 일단 먹은 거 치워볼게요.